안녕하세요. 드림포1잉의 츠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일일 일영상의 근임이 됩니다. SNS의 성장과 함께 바디빌딩도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4년도에는 보디빌더들의 튀어나온 배를 일컬어서 버블것이라는 단어조차 만들어지게 되어 오늘은 그 튀어나온 배인 버블것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미래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버블것의 형태를 한 바디빌더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이 보디빌딩 약물로서 도입되기 시작한 순간부터입니다. 리헤이니의 시대에서 사이즈가 중시되는 도리안 예이츠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보디빌더들이 약물을 더 많이 투여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복부가 두터워지는 현상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보디빌딩 챔피언이었던 도리안 예이츠도 빗나갈 수가 없었는데요. 현재 보시는 모습은 97년도의 도리안 예이츠 말기 때의 모습입니다. 도리안 예이츠의 마지막 샌도우 트로피를 가져간 모습이기도 하죠. 도리안 예이츠는 도리안 예이츠다웠습니다. 거대한 사이즈와 컨디셔닝의 수준, 얇은 피부장 같은 피부결로 인해서 근육의 섬세함이 다 보였습니다. 다만 두꺼워진 복부로 인해서 그가 과거에 지녔던 엑스프레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죠. 하지만 매니아틱의 성향이 강한 보디빌딩은 보디빌딩 팬들이 그 주층을 이루었고 보디빌딩 팬들은 이러한 사이즈 게임을 굉장히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튀어나온 버블것 정도야 많이 쉬쉬하는 추세였죠. 따라서 그 추세는 판정 요인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사이즈가 훌륭하고 컨디셔닝이 대단하다면 굳이 배가 튀어나와도 감점 요소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태는 로니 콜먼의 시대가 접어들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니 콜먼 역시 98년도와 99년도에는 복부를 꽤나 타이트하게 관리했지만 2000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복부를 순간순간 놓쳐서 튀어나오게 만드는 모습들을 자주 보였습니다. 도리안 예이츠가 보디빌딩의 사이즈 게임을 시작한 인물이라면 로니 콜먼은 보디빌딩계에서 탈인간화를 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때부터 보디빌딩은 실질적인 기준보다는 프릭쇼로서의 그 가치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매니아들이 주로 이루는 바디빌딩 팬층에서 팬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시됐는데 팬들의 의견이 곧 보디빌딩의 얼굴이었죠. 사람들은 로니 콜먼과 같은 괴물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니 콜먼이라는 인물은 보디빌더로서 사이즈뿐만 아니라 컨디셔닝의 수준까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로니 콜먼은 바디빌딩의 얼굴이었고 장기 집권까지 하였습니다. SNS가 없던 시절 매니아들의 전유물이었던 바디빌딩에서 로니 콜먼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챔피언의 자리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제이 커틀러와 덱스 잭슨에 뒤이어서 피리스라는 챔피언이 나타났습니다. 피리스는 완벽한 근육의 모양과 심미성까지 갖춘 전천후 완벽한 바디빌더였습니다. 그러한 피리스는 2014년도에 튀어나온 배를 걷잡을 수 없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SNS 세대에 등장한 이 챔피언은 약간의 흔들리는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대중들에게 같이 받게 된 셈입니다. 이제 바디빌딩은 매니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피트니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대중들에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탑 2자리에 있던 카이그린, 피리스 두 선수 모두 튀어나온 복부를 컨트롤하지 못하자 바디빌딩의 버블것이란 용어는 생기자마자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보디빌딩의 대부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입을 열게 됩니다. 2017년도에도 1차 발언을 했던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2018년도 아놀드 클래식 기자회견에선 조금 더 강한 발언을 했는데요. 현존하는 탑 레벨의 바디빌더들이 포징은 물론 그들의 심미적인 모습조차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추가로 과거의 바디빌더들처럼 현대의 바디빌더들도 배큐 포즈를 연습해서 복부를 컨트롤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말을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보디빌딩은 2018년도에 다시 한번 튀어나온 배로 복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피리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이즈나 볼륨감, 컨디셔닝 면에서 문제가 없었던 피리스는 단지 복부가 튀어나왔다는 이유로 1위의 자리를 숀 로든에게 내주게 됩니다. 물론 매니아층인 보디빌딩 팬으로서 피리스의 패배가 안타깝긴 하지만 대중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보디빌딩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SNS의 도래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피리스지만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